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푸조 208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15년식으로 약 4만 3천 킬로미터를 주행했던 차량입니다. 그럼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은 무사고에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차량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푸조 208 차량 뒤편에 서 있습니다. 머플러 상태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네, 머플러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만 진행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뒤쪽으로 보이시는 토션빔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일스프링, 댐퍼 역시 양호한 모습 띄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8mm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 5.28로 약 60%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실 텐데요. 바디 프레임 언더 코팅이 두텁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누유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엔진 오일 팬 쪽 보시면 네, 미세 누유 흔적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대편 미션 쪽 보시면 네, 미션 쪽 이 부분 네,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부분에 경미하게 미세 누유 흔적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미세 누유니까요. 장거리 주행하신 후 네, 미션 쪽은 누유 상태 체크해 보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조인트 보실게요. 이 부분이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윤활제, 구리수가 유출되는데요. 터짐 없이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부싱이나 로우암 볼 조인트까지 제자리에서 유격 이탈 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등속 조인트 보시면 네, 터진 부분 없고요.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부싱, 로우암 볼 조인트까지 튼튼하게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6.50으로 약 80%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으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되었고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해당 차량 타이어 얼라인먼트 상태도 훌륭했고 하부 컨디션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고요. 엔진오일 수치 먼저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 수치는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해당 차량 엔진오일 수치가 아쉽게도 1.1% 나왔습니다. 네, 인수하신 후 엔진오일은 바로 교체하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각수 보시면 적정 수치 잘 주입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었고요. 네. 엔진 캡 열어서 엔진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카본 누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엔진 오일만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차량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실주행거리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43,860km로 확인되었고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보실 텐데요. 네, 엔진에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의 회전 속도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에서 안정된 그래프 그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미션 상태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미션에도 고장 코드는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바로 옵션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보이시는 네,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오토 에어컨이고요. 1열의 열선 시트, 불이 따뜻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주차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핸들 쪽 보시면 네, 패드 시프트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는 글래스 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해당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가 좋아서인지 차량 내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대시보드 쪽이나 센터패시야 눈에 띄는 흠 없이 거의 신차급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차한 뒤 전좌석을 카메라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차량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시는 본네트 쪽에 스톤칩이나 스월 마크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었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백화 현상이나 깨진 부분 없습니다. 앞 범퍼 쪽에도 찌그러지거나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고요. 앞 휠 보고 가실게요. 휠 보시면 컨디션이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도어 쪽에도 눈에 띄는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자랑하고 있는데요. 뒷 범퍼 쪽 끝에 보시면 살짝의 리터치 있는 부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쪽에도 손상이 가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고요. 뒷 범퍼도 역시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어 쪽에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이 해당 차량 외관 컨디션이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 208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아서인지 관리 상태도 굉장히 훌륭했던 차량이었습니다. 또 엔진과 미션 상태 등 성능 면에서도 우수한 모습 뽐내고 있던 차량이었는데요. 해당 차량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